명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명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명자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오늘은 1년 내내 기다린 된장에 들어갈 메주콩을 삶아보겠습니다. 이제 모두들 기다리셨잖아요. 이렇게 콩을 준비해서 이걸 푹 삶아서 된장하고 합해줄 거예요. 일단 이 앞에 있는 메주콩에서 파지는 이렇게 골라내셔야 돼요. 파지를 골라낸 콩을 씻어서 물에 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콩은 이거는 버려야 돼요. 건져서. 깨끗하게 씻은 콩을 물에 담가서 12시간 정도 불려줄 거예요. 아주 큰 그릇에 하시면 좋아요. 이것도 조금 작아요, 사실은. 큰 그릇에 담아서 12시간을 불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콩을 이렇게 담가 놨더니만 이렇게 많이 잘 불었어요. 이거를 가마솥에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을 가마솥에 넣어보겠습니다. 푹 잠길 만큼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정집에서 할 경우에는 가스불에 하시면 돼요. 가마솥 아니고 센 찜통에다가. 자, 됐습니다. 콩이 이렇게 푹 잠길 만큼 물을 부어주세요. 이제 뚜껑을 덮고 삶아보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꼭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부르륵 하면서 넘을 수 있어요. 이제 이때 막 끓어넘기죠? 그러면 이때 물을 조금만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지금 접도는 뚜껑을 덮지 말고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삶으세요. 잘못하면 부르륵 넘으면 이 콩물이 있어야 우리가 된장을 치댈 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콩물 넘치면 아까우니까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물을 붓는데도 너무 계속해서 끓어 넘친다 그러면 가스불을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저는 불을 안 줄이고 있어요. 콩이 이제 다 삼겼는데요. 이게 콩물 색깔이 이렇게 노름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떠먹어 볼게요. 어떤 맛인가? 먹어보면 약간 달큰하면서 콩 약간 메주맛 같은 게 나요.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콩물이 주분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봄에 단거는 메주하고 얘하고 같이 치댈 거예요. 그리고 불을 끄고 뚜껑을 끄고 자기 금에 뜸을 들이면 돼요. 불을 끄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뜸도 충분히 들여졌고요. 이거를 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잠시 김을 식혀주세요. 그래야 이거를 찌를 수가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할 수 없으니까. 정월에 담은 장을 이제 제가 열어서 지금 메주콩 삶아놓은 거하고 합할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메주콩을 으깨줘야 되는데 절구가 없으니까 비닐봉다리를 넣어서 이제 으깨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닐봉다리에 넣어보겠습니다. 워낙은 절구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요. 집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밟을 거예요. 이렇게 비닐봉지를 너무 오매지 마시고 헐렁하게 매주세요. 네. 타올이나 뭐 이런 걸 여기다 이렇게 대세요. 자꾸 이제 밟으시면 돼요. 이렇게
콩을 밟을 때는 콩이 뜨뜻할 때 밟아야 돼요. 그래야지 콩이 잘 으깨져요. 이렇게 계속 밟다가 또 한번 방향을 바꿔서 밟아주세요.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 가지 공기를 좀 빼주세요. 그래야 비닐이 안 터져요. 이렇게 이제 다 밟았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콩알이 살짝 있게끔. 이거보다 더 곱게 하고 싶은 사람은 곱게 하셔도 돼요. 꺼내겠습니다. 와, 콩 냄새.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으치. 정월에 담았던 장이에요.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네. 색깔도 이쁘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치댈 거예요. 치대는데 아까매 콩을 받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봐보세요. 이 콩물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구나. 네. 우리는 이게 이제 그 아파트가 아니고 마당에 있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햇볕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콩물을 좀 많이 붓는 거예요. 아, 저기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해서 쓰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은 요거보다 조금 콩물을 적게 잡아도 돼요. 요거는 정해진 물량 같은 건 없네요.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얼마나 장이 되냐에 따라서 물을 조금 더 섞어주는 거니까, 콩물을. 만약에 콩물을 남기면 그냥 그거는 고추장 같은 데 살짝 부어줘도 돼요. 계속 이렇게 주물러줘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작년에 장 담은 거, 그게 이렇게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걸 손으로 하나하나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잘 으깨주세요. 이게 씨댄 장이에요? 네, 이게 씨댄 장이에요. 이걸 넣고 같이 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35년. 35년도 더 됐나 봐요. 보물이네요. 와. 이 씨댄 장의 양은 얼만큼 해야 돼요? 집에 있는 된장을 그냥 다 넣으시면 돼요. 씨댄 장을 다 섞어요? 그러니까 1년 먹을 만큼 남겨두고. 저는 이게 요 정도면 1년 먹거든요. 이거 남겨놓고 다 저기다가 버무려요. 시댄장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오. 만약에 시댄장이 없으신 분은 그냥 안 넣으셔도 돼요. 아까 매주 삶은 것만 그 치댄 거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면 돼요. 그럼 시댄장을 섞어주면 이제 끝이에요? 네, 다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이거요? 바로 먹어도 돼요. 그런데 더 맛있게 먹으려면 1년을 다시 또 숙성시켜서 먹으면 정말 좋고요. 된장은 묵을수록 맛있다 그러잖아요. 저희는 숙성해서 먹겠네요. 그렇죠. 저거 1년 먹은 뒤에 또 이렇게. 만약에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셔도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국간장으로 더 간을 하면 더 좋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항아리에 담아보겠습니다. 된장의 농도는 이렇게 지름지름한 게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아주 오래도 된장이 잘 됐어요. 항아리에 넣어보겠습니다. 된장을 항아리에 끝까지 담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익을 날이면 약간 붕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떨어지게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좋아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뚜껑 덮어보겠습니다. 아주 흐뭇하네요. 이제 항아리에 다 담았고요. 저는 위에다가 뭐 소금을 뿌린다든가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유리 뚜껑으로 꼭 덮어놔요. 이렇게 보관했다가 이제 여름을 지나고 내년 가을에 또 먹으면 돼요. 항아리에 잘 담아갖고 맛있게 숙성시켜서 1년 내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